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킷 파이썬의 I2C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거와 같이 서킷 파이썬에 접속을 해주고요. 그리고 블링카 라이브러리에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W를 사용하고 있죠. 다른 모듈을 사용하시더라도 동작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동작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스트럭션, 그리고 저희는 I2C 디바이스를 들어가 줍니다.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봅니다. 지금 아다프루트의 BME280 I2C 템퍼처 휴미드 프레셔 센서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I2C 모듈은 다 거의 동일하게 동작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온습도 센서 같은 경우에 아두이노에 사용하는 온습도 센서인데 GY-21이라는 모듈이고요. 보시면은 I2C로 돼 있기 때문에 VIN, 그라운드, SCL, SDA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SHT21 모듈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 서킷 파이썬에서 사용한 설명이랑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3V거든요. 저 3.3V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3.3V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5V 사용하시면은 GPIO가 5V가 출력될 수 있어서 그 라즈베리 파이 핀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기존에 사용했던 게 있으니까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VIN, 그라운드, SCL, SDA 밑에부터 VIN이죠. 연결을 해볼게요. VIN, 그라운드, SCL, SDA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3.3V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VIN 같은 경우에 3.3V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라운드는 같은 라인에 있는 지금 여기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라운드를 연결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SCL, SDA라고 있잖아요. SCL이 클럭 핀이거든요. 회색을 지금 SCL, 이 클럭이거든요. SCL이랑 SCK이랑 같은 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SCK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요. SCK 세 번째, 그리고 SDA는 위에 바로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실수하지 않게 잘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요핀 인아웃 작업할 때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전원을 빼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끼고 작업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빼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연결은 간단하죠? 지금 연결은 다 됐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접속을 해볼게요. 라즈베리 파이를 커넥트를 해주고요. 편하게 볼수 있게 크게 보고 파이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패스워드까지 다 문제없이 연결이 됐고요. 이전 시간에 했던 파일들이 있죠?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I2C 디텍터를 실행을 해볼게요. I2C 디텍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안 되네요. 명령이 없으신 분들은 sudo apt install i2c-tools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I2C 테스트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자, 나왔네요. 지금 40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I2C 어드레스가 4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2C 어드레스가 지금 40으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라이브러리는 기존 매뉴얼은 BME280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GY21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GY21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I2C 모듈도 요번에 하는 방식과 같이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GY21 같은 지금 GY21이 지금 HTU21D라는 지금 IC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다프루트에서 HTU21DF 라이브러리가 보이죠? 요 라이브러리를 저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 보시면은 마다프루트 홈페이지로 가서
지금 요거랑 동일한 모듈은 아닌데 요 라이브러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U-EED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PIP3 인스톨을 통해서 요 라이브러리를 지금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서킷파이썬 HTU-DE1 이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 설치가 되는 동안 예제를 잠깐 볼게요. 기본적인 설치가 되면은 예제를 통해서 온도와 지금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썬 코드에서 htu-eld라는 라이브러리로 로드를 해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successful로 다 떴는데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lsvi 습도 센서인데 저희는 gy21 모듈이니까 gy21.py라고 적어볼게요. insert 모드로 동작시키고 import time 로드 시켜주고 import 모드 로드 시켜주고 import 새로운 게 나왔네요. 버스 IO I2C 사용할 때는 요 버스 IO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from other float htu-eld 해주시고 import htu-eld 그 다음에 I2C는 버스 IO.I2C 그 다음에 보드에 SCL 핀과 보드에 SDA 핀을 사용한다고 선언을 해주고요. 센서 HTU-1D I2C를 사용한다고 해주고 while while TRUE는 무한대로 while 문 안에 있는 걸 동작시키는 거죠. print 한 줄 띄고 temperature 그리고 첫 번째 소수점짜리까지 출력을 하는 플로트형이죠. 섭씨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C를 적어줍니다. %sensor.temperature 센서라는 구조체, 클래스에 temperature를 가져온 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print humidity 동일하게 소수점 소수점까지만 출력을 해주고요. 요 지금 %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문자이기 때문에 실제 %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센서 클래스에 relative humidity라고 적어줍니다. 습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relative humidity라고 적어주는 것 같아요. 완료가 됐네요. 저장하고 종료. python3 그리고 gy21.py 실행. 온도랑 그 다음에 습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 2초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 실내 온도는 24.8도고요. 그리고 습도는 지금 63.8%로 나오고 있네요. 제가 손을 한번 대볼게요. 실제 센서는 지금 바닥면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에 손 댄다고 변할지 모르겠는데 변하긴 변하네요. 손을 대니까 지금 26도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요.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보죠.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수정을 좀 해볼게요. gy21.py 그 다음에 2초는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1초로 바꿔서 저장하고 빠져나오고 파이썬3 gy21.py 다시 재실행을 해봅니다. 조금 더 빨리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손가락 됐을 때 아까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라이터로 한번 얼마나 빨리 온도가 상승하는지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게 보이네요. 지금 40도 돌파! 네, 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이터로 테스트했을 때 온도랑 습도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I2C 센서들 모듈들은 기본적으로 아다프루트가 아두이노 베이스에서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킷파이썬에서도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그 블링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쓰기가 너무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킷파이썬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도 지금 많고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